캠핑 가면 이제 다 무조건 줄 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꾸며야지. 제일 좋은 신발 신고 제일 핫한 아이템 슈프림 막 릴렉스 체어 갖다 놓고 추노 패딩 입고 이러고 이러고 신발 신고 이러고. 오늘은 발매일에 캠핑 문화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셀럽 MC 모델 이유수입니다. 에디터 정한욱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도 하시고요. 제 선배입니다. 자료하면 나가나요? 옷이 됐다든지 어떤 물건이 됐다든지 캠핑 문화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캠핑이 시작된 게 피존 덩크, 우텐클랜 덩크하이. 그때도 캠핑을 했었나 외국에? 그쵸. 그때는 막 3-4일씩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난폭했대요. 주먹질은 기본이에요. 16살 소년이 줄 서서 샀어요. 근데 다른 흑형들이 와서 총을 쏘고 가져간 거예요. 한 해에 이런 걸로 1,000명이 죽는대요. 진짜로? 네. 패션 에디터가 되기 전에 카시나라는 샵에서 일을 했어요. 샵 매니저가 되기까지 한 2005년부터 2008년. 그때도 뭐가 발매돼서 캠핑하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때가 딱 캠핑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캠핑한 게 아마 카시나에서 발매했던 SB 덩크 시리즈가 있어요. 한때 그 티파니와 스투시 덩크가 같은 시기에 발매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우리나라 캠핑 문화가 시작된 처음이 아니었나요? 캠핑 가면 이제 다 무조건 줄 섰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꾸며야지. 제일 좋은 신발 신고 제일 핫한 아이템 입고 막 릴렉스 체어 갖다 놓고 추노 패딩 입고 이러고 이러고 신발 신고 이러고 있는 좀 더 매니악한 사람 슈프림 침낭 페이즐리로 된 거 딱 이러고 요즘은 추첨제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질서를 어느 정도 바로잡기 위한. 옛날에는 신발 컬렉터들만 줄을 섰는데 패션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쉽게 접하게 됐잖아요. 추첨? 나도 해볼까? 이거 팔면 돈 된다면서. 리셀러 분들의 노력과 고생은 알지만 거품이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냥 웃으려고 하는 얘긴데 신발을 발매를 하잖아요. 그 자리 신고 나가야 돼. 아, 그 자리에요? 그 자리 신고 나가 택을 떼고? 택 떼고. 이거 새 건가요? 이제는 새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랩 씌워서 집에 보관하는 컬렉터들도 많이 있으니까 불가능한 부분이겠지. 그냥 뭐 웃으라고? 안 웃긴데? 저는 이런 문화가 너무 좋아요. 열정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난 이런 문화들이 어린 시절의 낭만 같은 거기 때문에 추첨도 좋지만 사실 캠핑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다치지 마시고요. 오버터 사랑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